오늘 세 번째 꽃송이 버섯. 상태는 최상이다. 크기도 아주 딱. 야, 상태 봐. 여러분들. 와, 탱탱. 와, 이런 게 아직도 이렇게 탱탱. 안녕하세요. 7, 9, 득 시청자분들 요. 오늘 요렇게 보시다시피 잣나무 밭에서 꽃송이 버섯을 찾고 있다. 꽃송이 버섯.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포인트는 나름 제가 알고 있는 포인트 중에 세 손가락에 뽑히는 꽃송이가 그래도 자주 출몰하는 그런 포인트로 올라와 있다. 요. 이제 슬슬 포인트는 다 올라와 있고, 또 꽃송이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, 집에 가져갈 애들은 있는지 산행이다. 아우, 더워. 오늘 첫 번째 꽃송이 발견. 상태는 좋으나 크기가 살짝 아쉽고 상태가 좋지 않네. 이렇게 그래도 가지고 가서 묻어주고 깨끗이 세척해서 라면 끓여 먹을 때, 또 밥할 때 넣어서 먹으면 된다. 내가. 야. 두 번째 꽃송이 발견. 사이즈 좋음. 상태는 살짝 아쉽지만 지금 이 정도면은 괜찮다. 아이고들이야. 이 정도면 괜찮다. 묻어주고 요렇게 살짝 자연 건조가 돼가고 있는 꽃송이 버섯이다. 아이고 대리야. 아이고 대리야. 요렇게 괜찮다. 오늘 세 번째 꽃송이 버섯. 상태는 최상이다. 크기도 아주 딱. 야, 상태 봐. 여러분들. 와, 탱탱. 와, 이런 게 아직도 이렇게 탱탱. 우야, 씨. 오, 망가질, 응? 우! 와, 삐뚱. 오, 야, 상태. 야. 오, 시작. 묻어주고. 와, 상태. 야. 800g. 야, 상태 기가 막히네. 오우. 좋았어. 오늘 네 번째 꽃송이 버섯.
자연 건조가 돼 있다. 아우, 이렇게, 이렇게 자연 건조가 돼 있는 꽃송이 버섯. 아, 살짝 녹아내렸네. 아, 씨, 아까워. 가져갈까? 두고 가겠어, 이거는. 두고 가겠어. 녹아내리고 있다. 녹아내리고 있다. 아, 아깝다, 씨. 자연으로 돌아가.